안녕하세요. 맛집, 음식, 전통주를 사랑하는 소리님 청년입니다. 오늘은 백운호수 근처에 위치한 맛집 겸 대형 카페인 로우라는 곳을 리뷰하려고 합니다. 백운호수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는데 운치와 분위기가 매우 좋은 곳입니다. 백운호수 쪽 놀러 가시는 분들은 참조 부탁드리며 이곳의 음식 맛은 어떠할지 바로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이곳의 내부는 매우 넓고 커피 외에도 여러 브런치를 팔고 있는 맛집이에요. 저는 이곳에서 콕샐러드와 트리플 버거 두 가지 메뉴를 주문했습니다. 메뉴 빠르게 바로 보면 우선 콕샐러드. 야채가 딱 봐도 엄청 풍부하고 눈으로 보는 재미가 있는 음식입니다. 먹으면 하루 야채 다 먹는 느낌이 나고 배도 꽤 찼어요. 드레싱이 고소하고 들어간 치즈와 야채를 함께 먹으면 정말 잘 어울립니다. 드레싱이 살짝 살찔 것 같은 맛이긴 한데 여하튼 꽤 괜찮은 브런치였어요. 저는 여기서 트러플 버거가 굉장히 맛있었는데 진짜 여기 찐 버거 맛집입니다. 트러플 버거는 햄버거인데도 엄청 건강한 느낌의 맛을 냈어요. 그 안에 들어간 트러플 오일 향이 굉장히 좋았고 맛도 강렬한데 고소한 버섯 풍미가 입을 자극해서 입맛을 돋우네요. 루꼴라가 많이 들어가서 버거의 신선함을 강하게 추가했고 번도 깨가 많아서 그런지 엄청 고소했습니다. 패티는 육즙이 강하고 전체적으로는 건강한 맛의 햄버거여서 좋았어요. 또한 같이 나온 이 감자튀김도 두껍고 퀄리티가 괜찮았습니다. 여기서 주문한 커피도 맛있고 음식들도 같이 맛있고 무엇보다 분위기가 괜찮은 곳이기에 백운호수 근처 놀러 왔다가 괜찮은 카페 찾으시면 이곳도 고려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카페로 영어 발음이 좀 힘들다는 금일의 리뷰는 재미있으셨나요? 다음번에 또 다른 리뷰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금일의 리뷰가 유용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술 읽는 청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